야당 대표가 25만원 주겠다. 그 쓸데없다. 처음에는 기분 좋은데 이러고도 국민을 혈혹하는 겁니다. 하지만 이 퍼주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멍이 듭니까?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빚이 천조가 늘어 천조. 쓸 때는 좋죠. 국가빚 달라고. 하지만 계속 퍼줄 수 없다면 자기 돈으로 퍼주겠습니까? 국가 돈에 퍼주면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고 젊은 사람들 부담으로 다 돌아가는데 나라 망하는 게 바로 이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퍼주기입니다. 이번 선거는 나라를 구하는 선거입니다.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입니다. 탄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까? 탄핵 윤석열 정부 꼬투리만 잡아서 탄핵하다 보면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국민 생활은 먼 겁니다. 정치 혼란이 커집니다. 잠을 못 자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. 우리 지역에서 막아주셔야 합니다. 그 대신 저는 여러분의 약속합니다. 발로 뛰겠습니다. 이 정부, 윤석열 정부, 국민의힘 부족한 게 많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고집 피운 것 같고 한동훈은 정치 모르는 것 같고 이런 거 왜 모르겠습니까? 쓴소리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소신 있고 당당하게 합천구민의 목소리를 국회에, 중앙당에, 대통령에게 전달할 테니 믿고 맡겨주시고 이번에도 이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별을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맨 앞에서 합천 발전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신성범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와주십시오.